국내 최초의 바이오헬스 전문 산업단지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연내 본 지정을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최초의 국가산단이 승인될 경우 충주는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일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총 224만 제곱미터 규모로 5,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뒤 4년 만인 올해 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바이오헬스 전문 산업단지이자 충주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주력 업종은 ICT와 바이오헬스 등 정밀 의료 산업으로 인근 충주 기업 도시, 충주 첨단 산단, 메가폴리스와 함께 중부 내륙권의 대단위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충주 국가 산단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충주가 중부권의 중핵 도시로, 중핵 첨단 산업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관계기관들은 연내 국가산단 본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연내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정밀 의료 중심의 특화산업단지를 도출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및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이 넘고 고용 유발 효과는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